성탄절을 앞두고 도심 곳곳에서 성탄 장식들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면 한겨울 추위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웃들이 많은데요. 서울 광림교회 청년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소외 이웃을 돕는 연탄 나눔에 나섰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서울 광림교회 청년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경기도 이천 백사면 상용리를 찾았습니다. 한겨울 추위에 힘겨워하는 소외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웃에게 작은 것들을 나누게 되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천 지역 연탄 봉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들과 교역자 등 50여 명은 6천 장의 연탄을 저마다 손에 들고 혹은 손수레에 싣고 연탄을 나릅니다. 추운 날씨 속에 연탄 배달이 고될 수 있지만 얼굴에는 행복의 미소가 가득합니다. 사실 땀도 많이 나고 힘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할 때마다 이제 받으시는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그런 좋아하시는 모습 볼 때마다 되게 뿌듯하고 또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광림교회는 청년부 주관으로 지난 2008년부터 사랑의 연탄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5개 지역 약 50가정에 3만 장의 연탄과 의료비 지원을 목표로 12월 한달 동안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연탄이 낯선 젊은 세대들은 연탄 나눔을 통해 그동안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했던 이웃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추운 겨울에 또 따뜻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그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울의 추위가 세상을 얼어붙게 하지만 연탄에 담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외 이웃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